6월 19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422장입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이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다시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나 홀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15절과 18절, 31절, 37절입니다. 제목은 레위기 19장 중요 구절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는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헛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자, 우리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헛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그들에게로 향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아,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우리는요, 좀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드는, 약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드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권위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자, 형제를 미워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참 찔리는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가 많이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우리가 15절 읽으면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권위로운 사람을 재판할지며, 권위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철학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죠? 이 잘못된 거죠. 그들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종하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구절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모든 것을 폐기처분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거룩입니다. 이 노력을 왜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찬송가 422장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죄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여서 부모를 경외하고 주님의 나를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쁜 주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권위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자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